하고 싶은 말들 한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화이팅! 수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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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얘들아. 건강 잘 챙기고 화이팅! 진짜 화이팅 해야 돼! 화이팅! 마루야 너도 응원해! 화이팅! 자! 잘 마무리하고 화이팅 하시고 수능 이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을게. 얘들아 화이팅! 모두들 결과보다는 최선과 노력이라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달 최선을 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자. 안녕. 또 봐. 화이팅. 안녕 팬토니들. 의무교육 12년. 이제 의무교육하고는 이별이지. 드디어 끝난다. 축하해. 열심히 해서 힘든 사람도 있고 안에서 양심에 찔려갖고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는 개운하게 그림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림만 신경 쓰면 될 때 그때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수능 방학을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야 해. 수능 방학 동안 생체 리듬만 수능 시간표에 맞춰도 성적은 오른다. 아쉬움은 괜찮은데 후회는 안 남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남은 시간을 정리하는 거야. 보름 동안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능 당일, 수능이 끝나면 첫 번째는 마음 정리. 3월에 잘 본 과목이나 6월에 잘 본 과목들을 기분 좋게 모아서 자기 성적의 기준으로 잡고 정작 중요한 수능이 안 나왔다면서 자신을 괴롭히는데 워워 그 성적을 한 번에 맞아본 적도 없고 있더라도 연속으로 그런 성적을 맞은 적도 없으니까 편리하게 기억을 왜곡해서 슬픔에 잠겨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 두 번째는 실기 계획인데 마음만 계속 정리하고 있으면 잡념 또한 많아지지. 빨리 심플하게 정리하고 수능 끝 실기 미친 듯이 라고 정리해버려. 너희들만큼 아니 너희들보다 니들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절박하게 고민해줄 쌤들 어떻게든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마.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자.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마. 외롭지 않게 같이 하자. 알겠지? 화이팅!